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누룽지 백숙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자, 누룽지 백숙에는 우선 누룽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누룽지 팬이 있지만 또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프라이팬에서 먼저 누룽지를 만들려면 찹쌀로 밥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찹쌀로 누룽지를 만들어야지 쫀득하니 나중에 맛있거든요. 맵쌀로 하면 쫀득하지 않고 맛이 좀 없어요. 찹쌀밥을요 깔아요. 지금 아직 프라이팬이 안 달가져서 제가 지금 불을 세게 해놨고요. 조금 이따가 후라이팬 좀 달가지면 완전히 최하로 낮춰줄 겁니다. 한쪽 면만 하려면 10분이면 되고요. 또 양쪽 면 하려면 20분 걸리겠죠. 이것보다 더 노랗게 할게요. 그래야지 구수한 맛이 나겠죠. 이제 누룽지가 다 된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죠. 누룽지는 옆에다 담아두고요. 네, 누룽지를 만들어 놓으면 왠지 일을 반 다 한 것 같은데요. 누룽지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국물을 만들어야 돼요. 국물을 만드시는데요. 저는 오늘은 환기를 샀거든요. 자, 불을 켜시고요. 마늘을 이렇게 한 줌만 넣으세요. 통마늘. 통마늘 없으시면 여기 또한 찌은 마늘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요. 이러면 냉동실에 보관했던 대추인데요. 이런 건 가위집이나 칼집이나 좀 뜯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대추 물이 더 빨리 우러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환기 냄새가 살살 나고 있는데요. 10분 더 끓였습니다. 환기에 그 맛을 더 우러내기 위해서 10분 더 끓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닭을 넣겠습니다. 덮고요. 이제 끓이겠습니다. 자, 이제 뚜껑을 덮고 이제 푹 끓이겠습니다. 한 40분 이상은 끓여야 될 것 같아요. 끓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누룽지 만들려고 찹쌀밥을 만들었잖아요. 그 찹쌀밥을 한 두 숟가락만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 국물이 좀 뽀얗고 걸쭉하니 더 맛있어 보이니까. 제가 지난번 백숙할 때는 왜 찹쌀 생쌀을 넣었잖아요. 지금 오늘은 또 찰밥이 있으니까 또 찹쌀밥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닭이 푹 익을 동안 이렇게 천천히 뭉근하게 오래 끓여줘야 돼요. 두꺼운 냄비에다가 불을 낮춰서 천천히 끓이면 국물도 많이 줄지 않고 좋기는 좋아요. 누룽지가 이제 한 반쯤 말라가거든요. 자, 이 누룽지를 이제 넣을게요. 원래 이 전문점 같은 데 가면 압력밥솥에다가 밑에 찹쌀 안 치고 닭고기 안 치고 해서 그대로 끓이거든요. 그래서 그 압력밥솥 밑에서 바로 그 찹쌀이 거의 누룽지 되다시피 해서 이렇게 담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잘못하다간 또 밥을 태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한 방법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물러질 때까지 조금 더 끓일게요. 이제 누룽지가 좀 부드럽게 지금 찢어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부서졌어요. 누룽지가 보니까. 누룽지 닭백숙이 다 됐는데요. 초록색 파를 좀 밑에 올리고요.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에 바로 올려서 드시면 되고요. 소금에다가 이렇게 후춧가루를 조금 이렇게 넣어서 옆에 곁들여서요. 이렇게 간을 해서 드시게 하고요. 그리고 앞접시 이렇게 준비해서 놓으면은 식구들이 알아서 이제 덜어 드시고 그리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뜨거우니까 이대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의모였습니다.